우리가 이제 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를 이렇게 해보면 뭐 우리 농가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연세도 여기는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떤 약을 어떻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젊은 분들은 또 이해를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또 너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좀 내 나름대로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오늘 제목이니까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금방 루테라이스 같은 경우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최근 일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약은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국 가서 우리 송아지가 아프다 소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이렇게 한 뭉치기씩 가져가. 또 약국은 또 동물약품은 약을 많이 팔아먹어야 또 돈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한번 사가지고 왔다가 그게 그 뭐 송아지한테 놓든 어미소한테 놓든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그때 끝나면은 또 잊어먹고 다른 소가 아프면 또 가서 또 약을 이렇게 한 뭉치기 사가지고 그러면 약만 이렇게 막 쓰레기 덩이처럼 쌓이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오늘 제가 많은 내용이 아니지만 작은 내용으로서 기본적으로 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메모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약을 쓰는 그 내용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약을 내가 어떤 송아지 설사나 어미소가 안 먹으면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뭐 오랫동안 농장하시고 이랬던 분들은 뭐 약에 대해 도사입니다. 우리 수의사 어지간히 되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얻어 터져. 자기가 약을 잘한다는 거야. 근데 약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의사든 당신이 수의사든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어떤 내용이 돼 있냐면 당신은 전문가이든 아니든 약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이 수의사든 약사든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모르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게 이해가 돼요? 수의사면 약 잘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뭐 나름대로 잘 알고 책 많이 봐요. 하지만 그 약물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숨은 내용은 또 지금 밝혀진 내용이 이만큼이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이만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쓰이는 약인데 여기에 쓰이지 않고 여기 있는 쓰이는 약물도 한 가지 주사액을 놨는데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든 수의사든 특히 요만큼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약을 갖다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런 거는 좀 상가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요, 이 소염제 사용법이에요. 이 소염제가, 소염제 사용에 이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자, 소염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많이 쓰는 거. 케토프로펜, 이거 소염제라고 쓰시죠? 해열진통 소염제. 그죠? 이거 대표적인 거 잘 아시잖아. 또, 우리 뭐 또 거세하거나 뭐 하시면 이런 거 안 써요? 백사메다손 이거 안 써요, 이거? 써요. 응? 백사메다손, 백소론, 그게 다 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소론, 뭐 프레드니 솔론, 또 단한다, 단한다 이런 약도 있죠. 어쨌든 이런 약들하고, 그 다음에 케토프로펜도 있고, 플루오닉신 벨트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멜록시캄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케토프로펜하고 덱사메다손이 주 소염제 대표적인 약들이야. 이 위에, 이걸 구분해서 이 위에 있는 약들은 어떤 약이라고 하냐면, 이 덱사메다손, 덱소론, 소론은 이거는 소염제이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니라고 해서 비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요. 얘네는 스테로이드고 얘네는 아니다 이거. 그래서 비, 아닐 비쳐서 영어로는 논이라고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논 스테로이드 호르몬 엔사이드라고 그래. 논,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스테로이드와 논스테로이드로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해열진통 소염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원하는 거지만, 제일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수의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는 약들이야.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게 이 부자가 이게 아니 부자가 아니에요. 혹시 저기 좀 연세 드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이런 부자야. 이게 무슨 부자인지 아세요? 곁부야. 곁에 있다냐.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작용을 하게, 여기다 작용을 하게 하는데 이 곁에 있는 작용으로 가는 거야. 부작용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작용도 하고 저 작용도 하고 저 작용도 합니다. 곁에 있는 작용도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예를 들면 옥시토신을 주사를 놔. 그러면 자궁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지만 젖도 나오게 하는 거야. 이런 작용이. 또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성욕 강화제를 연구하다가 심장병을 연구하다가 성욕 강화제가 나온 게 우리 뭐 많이 쓰는 거 보이죠? 그런 약들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약은 여기에 잘 듣게 하는 약인데 이런 작용도 나는 거야. 그게 부작용이야.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스테레이드 호르몬이 아닌 비스테레이드 호르몬의 소염 역할을 하는 이런 약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제일 중요한 장, 위나 장 출혈이 있어. 위나 장 출혈.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어. 4번 정도 주사 놓으면 위 출혈, 장 출혈될 확률이 50%. 우리가 열이 많이,
말이 나고 이러는데 소염제를 먹으면 저런 걸 먹는데 약사가 사장님 한 네다섯 번 먹으면 위출혈 장출혈 되는데 드시겠습니까? 여기 드실 분이 누가 있어? 아유 나 감기야 참고 말지 안 먹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소염제도 주사 계속. 그런 자.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어떤 질병이든 진짜 처음 안 됐을 때는 세 가지 일반적으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정확하게 쓰면 된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들이 전화 와요 저한테 가끔 어떤 송아지가 어떻고 소가 어떻고 했는데 어떤 주사 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주사 하나 얘기해 줘.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놓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알려달라 이거. 그거 말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하세요. 또 약을 10ml 넣으라 그러면 그거 넣어서 되느냐? 15ml 넣고 20ml 넣으려고 하는 우리 농가의 상황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게 되는지. 왜 5mm 넣으면 5mm 넣어야 되지 왜 10mm 넣냐고. 그러면 정량을 하죠. 물론 이제 가끔 약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송아지들 2cc, 3cc 넣으면 안 돼. 송아지들은 비타민 A 1ml당 30만 단위라고 하더라도 송아지들 보통 6개월 미만 이런 애들은 한 1cc면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2, 3cc씩 만들고 많다 이거야. 오늘 그걸 다 증명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에 대해서 막 너무 무분별해.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소염제에 대한 이런 약들은 주사를 놓더라도 이틀 3일까지만 놓고 딱 끊어야 돼요. 계속 놓는 게 아니에요. 끊고 다시 5일에 일주일 있다 또 놓는 거예요. 이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어려워 쉽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약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대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딱 끊어서 하나씩 쉽게 쉽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미소가 분만을 했어. 식욕 부진이 일어나. 부산정체가 돼서 그렇든 자궁에 염증이 있어서 그렇든 분만하고 나서 안 먹는 소가 가끔 나타나. 특히 요새 여름 같은 데는 나타나.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어미소가 송아지 낳고 나서 만 4일 정도 되면 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여기는 안 그래요? 행성 소들은 좀 잘 안 먹는 소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밴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세프티오포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것도 처방입니다. 이거를 3내지 4일간 육주사 먹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열이 올라가면 다들 그래. 여기 계신 분 열이 올라가면 헤엘진통 소염제 놀라고 하는 경우에 아까 소염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지 계속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런 거 주사 한 번만 놓으시면 돼. 이 하나 약 가지고 3, 4일간만 주사 놓으시면 막 그냥 열이 올라가니까 항생제도 넣고 해열진통 소염제도 넣고 뭐 또 식욕촉진제도 넣고 막 이러는 상황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런 거 약 하나만 딱 쓰시면 분만한 소도 분만한 소도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주사기 그 다음에 요새 여름에 비육소들이 잘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비육소들이 여기 비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비육소들이 비육우가 식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주로 어느 정도가 안 좋으냐면 보통 한 20개월에서 한 27개월 주로 23, 4개월 정도 됐을 때가 이 중간이 이 비육소들이 잘 안 먹어. 그러면 원장님 부르거나 이래도 그럴 거야. 정확하게 하면 이게 나오는데 다들 체했나 여름이니까 안 먹지 비육소니까 비타민 A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쓰는 약이 뭐냐면 첫 번째 써야 되는 거예요. 카르니틴을 내가 보시고 카르니틴이라는 이 약이 굉장히 저런 비육소들이나 이 번식우도 그렇지만 이게 식욕을 카르니틴이라는 식욕을 촉진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소들 기준으로 30에서 50cc 하루에 보통 3일에서 5일간 주사를 놓으면 비육소들한테 또 번식우한테 많은 도움을 줘. 잘 먹게. 1차적으로. 그래서 비우가 안 먹으면 1차적으로 카르니틴을 주사를 한번 놔주고 두 번째로는 비타민 A 주사를 한 1.5cc나 2cc 정도 근육주사로 한 번 1회만 한 번 놔줄 필요가 있어요. 비우소 저 20개월에서 27개월에 안 먹었어요. 첫째 카르니틴, 둘째 뭐라고요? 비타민. 셋째가 간 기능 강화제 주사를 먹는데 요게 메오, 헥사, 메치온이라는 약이 있어요. 비타민은 한 번만 놔주는 거예요. 메옥사 메치온은 이것도 한 5일에서 7일 정도 놔둬요. 요거는 1일, 1회 50cc씩 놔주면 돼. 저렇게 세 가지만 놓으면 돼. 비육소도. 일단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원장님 부르시면 돼. 저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보면
아마 여기 행성 조합은 아마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뉴트리펜 쓰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야. 뉴트리펜인데 이 뉴트리펜이 이 비육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나 번식우한테 사용을 되는데, 비육소는 쭉 쓰면 되고 송아지도 무적인데 번식우한테는 분만 10일 전서부터 수종시까지 1일 한 30g 전후 뭐 미기면 이것도 발전을 잘 와요. 괜찮아. 번식 잘 돼. 이게 돈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이 뉴트리펜이라는 약이 어쨌든 제가 파는 거라고 이 약선전이 한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양심을 보이고 번식이 잘 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대박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닌데 굉장히 잘 돼요. 번식이. 어떻게 하라고? 분만 10일 전에서부터 수용시까지.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30g씩 주세요. 처음엔 좀 안 먹었던 소들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사료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놔주고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적용시키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적용을 시키면 번식우들은 또 송아지들은 비육소들은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번식우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발정이나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거야. 번식우가 수정이 잘 되고 수태율을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측면은 자궁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난소가 충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궁 회복하고 난소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이게 뉴트리펜이에요. 그래서 번식우는 분만 10일 전서부터 수정시까지만 먹이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뉴트리펜을 먹이고 있는데요. 그걸 놔주면 고구마만 먹어요. 사료를 안 먹고. 섞어서 이렇게 줘도 그럼 또 안 먹고. 조금 아주 잘 먹어요. 그러면 고구마 싹 쳐먹고. 번식우한테 그래요? 빨리 비육소. 비육소한테 몇 개월 되는데? 이제 거의 나갈 때도 됐고 지금 20. 그러니까 그러면 됐는데. 사료를 보통 몇 킬로 정도 주세요? 그게 지금 8킬로에서 9킬로 정도. 그러면 어차피 저거는 비육소한테는 저게 식욕을 또 촉진하게 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에 섞어주면 잘 안 먹으면 여기서라도 먹게 했고 사료 따로 주면 이거 뉴트리펜을 먹은 소에 한해서는 농사료를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주면은 고구마 여기는 이제 사료가 있잖아요. 그 고구마에다 준다고 해요. 그럼 그거 주고 고기만 바닥까지 싹 쳐먹고 안 먹어. 그래서 이거 섞어주면 다 먹겠구나 했는데 섞어주면은 아예 이거 안 돼요. 지금부터 그게 한 2년 정도 사용했는데. 그래, 어쨌든 안 줬을 때보다 준 게 먹는 건 낫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들이 좀